궁금하네요. 궁금하다. 사실 내가? 궁금하네요. 궁금하다. 사실 내가? 어머. 어? 에? 뭐야 이게? 네 명의 조용했는데 이 정도도 이해 못하니? 어머. 네 명의를 조용했다는 거야? 누구한테 한 거야? 너무 나쁘다. 제가 마지막으로 해준 게 보증이었거든요. 어. 근데 금액은 이때까지 한 거 치고는 좀 많이 작았어요. 800만 원이었으니까. 네. 근데 800만 원 보증하려고 하니까 제 개인 신분증하고 통장이 필요했어요. 우와. 그 통장 이용해가지고 명의도용을 한 거예요. 제가 명의도용 된 걸 이렇게 요즘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게 뭔지 몰라서 제가 김효기 씨 명의로 핸드폰으로 거기 전화기를 만든 거예요? 예, 제 명의로 핸드폰 두 개가 개통이 이미 되어 있었어요. 그니까 제가 경찰에 고소하고 나니까 돌아왔던 말이 이 말이었어요. 띵동 이 문자를 받은 겁니다. 네, 화났죠 이제. 내가 이제 전화가 안 돼서 네 명의로 폰 개통했다 아이가. 돈은 내가 내니까 그리 좀 알고 있으라. 개소리 하지 마라. 내가 언제 내 명의로 핸드폰 개통하라 했대. 경찰서 가서 보자. 이제 카톡도 하지 말고. 헐 이렇게 쓰이. 그러니까 이게 장난치고 아니네. 이야 내가 자기 쳤나. 시아라 내는 니한테 할 말 없다. 잠깐 쓰러졌는데 니 이해 못하나. 할 말 없대. 와 여유. 아니 이렇게 할 말에 약 올리네요. 어떻게 이런 거. 나는 정말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핸드폰을 사용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니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을 했다. 와, 그러니 이해를 좀 부탁한다. 독촉 전화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번은 일하고 있는데 저도 깜빡 잊고 그 이렇게 이제 보증서 준 것도 입고 있었거든요. 네. 한동안 제가 계속 잘 갚았으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하다가 모르는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로 전화 와가지고 돈 안 갚고 있다고 빨리 돈 갚으라고. 너무 황당했어요. 일단은 그날 일하는데 집중하고 있어야 될 상황인데 일과 무관한 금전 관계 때문에 내가 쓴 것도 아닌데 사무실 쪽에서 연락 오니까 저한테는 네. 너무나 당황스럽고 정말 힘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국내는 네? 있는 거죠? 예, 또 네. 알아요. 집도 그렇죠? 알아요? 집으로 가면 되잖아요. 갖고 한 날은 제가 보증회사에 정말 딱딱당한 날이었거든요. 예. 하루 종일 보증회사에 전화 받고 나도 그 친구한테 연락하고 있어 조금만 참아달라 하다하다 도저히 견뎌서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찾아갔어요. 일단 따지려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막상 집에 가니까 사람은 없고 각각 연락하니까 기다려라 내가 잠시 외근 나와 있다 그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앞에서 이제 그래 니네 집 앞에 왔다가 그냥 간다 근데 뭐 일단 오늘 보증 관련된 금액은 내가 이자는 막아 놓을 테니까 네가 나머지 원금을 입금을 하든 해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뜸 저녁이 남게 다 달라고 뭐야? 저녁이 남게 다 달라고 뭐야? 그 당시 저도 제가 미쳐서 그래 그럼 뭐 저녁 사줄게 해가지고 가볍게 그냥 이제 내가 술은 안 먹고 저녁 한 끼 먹고 자 그렇다면 제가 떠 있는 거죠. 예. 여기라 내일 돈 주도 되나? 내일 송금 된다는데 아버지가. 그러나 가능하면 오늘 주라. 알았다. 내일은 맞춰줄게. 내 미안타. 내일도 안 된다는 소리로 들리노. 들리네. 야 김치 좀 주라. 김치 좀 주라. 이번에 엄마 죽을라 하더라. 여기라 큰일이다. 엄마 나 때문에 은행에서 쓰러졌단다. 큰일이노. 나도 큰일이고. 아이고, 그러겠다. 나중에 통화하자. 그래, 어머님은 어떻게 계셨나? 지금 가고 있다. 너무 착해. 어떻게 이런 거. 나는.